안녕하세요. 상무농구단 상병 박주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상무농구단 상병 박정현입니다. 워낙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봐가지고 딱히 그렇게 큰 감흥은 없는데 그래도 군대까지 같이 오니까 그만 좀 같이 오고 싶습니다. 대학 때는 선배였지만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친한 친구로 지냈다가 또 여기 와서 보게 돼서 저는 좋고요. 네, 좀 지겹긴 한데 좋습니다. 저는. 저도 변경할게요. 좋습니다. 됐어요. 늦었어요. 대충 뭔가 시기가 비슷한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시기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기로 갈 줄은 몰랐죠. 네, 위 아래 그 정연이 위만 아니 아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어서 최대한 빠르게 상병이 된 순간부터 이제 병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이제 기다리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밑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 왔을 때 그 기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거 놀릴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네. 빠르다면 빠르고 또 좀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는데 벌써 그래도 반 지난 거 큰 사고 없이 지금 군생활 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남들은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냐 하는데 또 여기 있다 보면 안에 있다 보면 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잘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잘 되고 있습니다. 뭔지는 절대 안 알려드릴 건데 잘 되고 있습니다. 저도 비밀 시크릿. 없습니다.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마산고에서 3.23고 전학하면서 그때 고2 때 전 시합 못 뛰고 체전을 여기서 한번 했었거든요. 제주도에서. 그때 와서 뭐 그 기억 말고는 딱히 저도 제주도를 와서 논 적도 없기 때문에 큰 추억은 없습니다. 아 맞네. 너희한테 연장 두 번 가서 진 거 있네. 4강에서. 맞네. 아 그거 기억나네 갑자기. 그거 안 뛰었죠. 그러니까 너랑 교청이 안 뛰었는데도 연장 가서 졌어. 저희가 꽃나무를 가르친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허웅과 교천이 같은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저 같은 선수는 몇 명이면 충분해요. 교생도 나가보고 교생 때는 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로 나가서 또 그때는 또 수업 위주고 이번에는 엘리트 애들 위주로 중학교 어제 중학생 애들하고 오늘 초등학생 애들 했는데 확실히 또 어릴수록 그 습득력도 빠른 것 같고 또 좀 보람 찼던 것 같아요. 애들이 또 알려준 거를 바로바로 하면은 또 그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나름 즐거웠던 시간 같습니다. 팬 여러분 하나 둘 셋 충성.
이렇게 중학교 뭐 초등학교 애들이랑 같이 시합도 하고 뭐 이제 서로 어울리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좀 많은 경험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어서 저 프로 선수들이 이제 좀 제주도나 좀 지방 쪽에 있는 선수들을 좀 많이 관심 갖고 좀 이런 생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땠어? 플락 당하니까 너무 허탈했어요. 허탈했어? 기분이 더러웠어? 아니 더러운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그 프로 선수한테 블락 당하니까 마음속에 조금 기쁜 마음도 있었어요. 기쁜 마음이었어? 네. 미안하다 형이 오늘 너무 진심으로 했나 보다. 네. 제가 농구하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. 허운이야. 야 나 안 해. 인터뷰 안 해. 고생했어. 네 감사합니다. 저는 함덕초등학교 이제 6학년 되는 농구선수 김민성입니다. 슛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. 허훈도 가르쳐주셨고 많은 선수들이 다 가르쳐주셨어요. 상무팀 선수한테 블락당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설레서 약간 숨을 못 쉴 정도로 오자마자 소리 질렀어요. 저 상무팀 만났다고. 네 엄청 부러워.